가을에도 겨울에도 톡톡톡 톡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희망가요 가요 드라마. 때는 바야흐로 한나라 말. 조정은 탐관 오리들이 들끓고 밖으로는 황건적이 창궐하는 등 나라가 무척 어지러웠다. 동탁은 이들을 평정하여 백성들에게 나라를 구한 장군이 되는 듯 하였으나 이내 본인 스스로 탐욕스럽게 나라를 쥐어 흔들기 시작한다. 이를 막기 위해 조조는 동탁 암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도망자가 된다. 동탁은 조조를 잡아오라 명하고 이에 동탁의 양아들이자 최고의 무예를 자랑하는 여포는 수색을 위해 나라에 충성을 해온 사도 왕륜의 집을 방문한다. 아이고, 아 이게 누구신가? 천하의 여포 장군이 이 누초한 곳까지 오인 일이신가? 대인, 반역자 조조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동탁 상국의 명으로 수색을 좀 해야겠습니다. 조조는 아주 교활한 인물일세. 그런 자가 이런 곳에 있겠나? 그럼 뭐 얼마든지 한번 뒤져보게나. 어마, 누구셔요? 난 여포라 하오. 천하가는 용맹한 장군님께서 소녀의 거처엔 어인 일이십니까? 수색관, 아닙니다. 내가 낭작께 결례를 범했소. 이만 가보도록 하겠소. 근데 낭자의 이름은 뭐지대오? 미천한 소녀 초선이라 불리옵니다. 예, 여포야. 아직도 비를 먹고 그 조조 놈을 찾지 못했느냐? 내가 볼 때 왕륜 그자가 한나라 조정에서 녹을 오래 먹은 놈이라 수상쩍은데 수색은 어때 해봤냐? 아버님께서 의심한 것과 달리 조조의 머리카락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는 게 좋을 터 제가 한번 다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가 웬일로 요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그래, 내 너만 한번 믿고 있으마. 참. 아니, 여포 장군, 얼마 전에 반역하놓고 또 왜 왔어? 조조는 내 집에 숨지 않았어? 그게 아니오라. 이 집 여식 초선 낭자가 오늘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우연히 들었는데 내 대장부로서 존경하는 왕륜 대인의 따님의 대소사를 그냥 눈 감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장군이 이 몸을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아주 감개무량하구랴. 그렇습니다. 무조건 왕륜 대인 때문이죠. 그래요. 그럼 온 김에 우리 초선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시구랴. 그렇습니까? 그럼 네. 아버님, 여포 장군이 가셨습니다. 그래. 초선아. 너는 말이다. 그 여포 장군을 어찌 생각하느냐? 천하에 둘도 없는 용맹하고 기계가 넘치는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딸이면서도 나이답지 않게 아주 남자를 보는 눈이 훌륭하구나. 그럼
동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황씨를 능멸하는 역적이라 생각하옵니다. 그래. 그것도 한 말이 맞다. 내 너한테 큰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느냐? 네, 아버님. 아니, 아버님 왜 무릎을 갑자기 제게 꿇으셔요? 어서 일어나셔요. 초선아, 아니다. 너에게 이런 짐승 같은 짓을 부탁하는 이 아비를 부디 용서치 말거라. 역적 동탁의 권력과 여포의 무력을 합친 저 둘은 천하무적이다. 이대로면 한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니라. 부디 네가 저 둘의 사이를 갈라놓아다오. 제발 부탁한다. 아버님, 아버님이 절 걷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전 이미 죽었거나 사람 같지도 못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 제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왕류는 초승과 여포가 미래하여 서로의 사랑을 키우게 한 후에 결정적으로는 초선을 동탁에게 선보인다. 이것이 후세에도 전해지는 그 유명한 미인계였으니. 야, 매일매일 여는 이 황실 잔치 참 좋다. 이게 삶의 낙이지. 자, 술 맛도 지기는구나. 아, 근데 가만. 저기 저 가운데 춤추는 여자 누구야? 예. 소인의 여식이옵니다. 그 혹여나 춤이 실수라도 했는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절세 미인이구나. 아니, 이보시오, 왕륜대인. 저 정도 귀한 여식을 숨겨두고서는 저한테는 은질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참 좀에 섭섭할락 하는데. 아휴, 모여하지 마시죠. 제가 다 동탁 상국께 제 여식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선보이는 겁니다. 부디 미천한 제 딸을 잘 부탁드리옵니다. 그래요? 오, 왕륜대인. 예. 야, 센스 지깁니다. 지깁니다. 예, 제가 센스 하나는 빠르지요. 아, 내가 그동안 참 왕대인께 좀 섭섭하게 좀 했는데, 아, 참 미안하게 됐어. 이 일만 잘 성사되면은 왕대인에게 내 참 제일 높은 자리 제가 주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큰일 한번 해봅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초선 당자가 여기 살지 않는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게 말이요. 저는 이 여포 장군께 초선을 혼인시키려고 보냈는데, 아이고, 그 동탁 상국께서 가로채는 바람에 그... 아니, 뭐야? 내 정당 초선을 만나봐야겠어. 초선 어디 있어? 장군님, 저는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낭자,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전 일편단심 장군께 시집가는 줄 알고 마스크팩도 붙이고 잤는데 어느새 눈을 떠보니 상국이 옆에 계시고 그만 절... 아버님께서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조선,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바로 잡겠소. 어머, 그래요?
역시 장군님이 제일 멋지고 용맹하십니다. 저는 장군님만 꼭 믿고 있어도 되겠사옵니까? 너무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이리 오시오. 내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을 처단하겠소. 아니 저 나쁜 놈. 저 여포 이놈아. 여기서 뭔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리겠다. 이놈. 아, 일단 도망가자. 도망가자. 36개 주랭랑이다. 초선아. 저 더러운 놈 왜 너를 안고 있느냐? 제 모든 것은 상궁님의 것이고 저는 상궁님의 은덕을 깊게 존경하는데 저 짐승 같은 장만 쓰는 놈이 전 갑자기 끌어안고 놓질 않았습니다. 상구, 더러운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이대로 연못에 빠져 죽어 용서를 빌겠습니다. 괜찮다, 초선아. 이리 온. 연못 옆에 앉아라. 옳지. 내 여포 이놈,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야. 이놈. 초선의 눈물겨운 희생에 의한 미인계로 여포는 동탁을 자기 손으로 차단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는 슬픔은 이래서 더욱더 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연상되는 노래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